코레일이 중국 본부 통폐합 관련해 손병석 사장이 지난 6월 30일에 기자회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후 제천시는 동향을 파악해 7월 말 엄태용 국회의원과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엄태용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보은영동 지역구 박덕흠 의원과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은 제천시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시의원들과 대책 논의도 없이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성명서 발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. 사건 파악이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여론몰이가 시작되자 보고받은 지한달 보름여 만에 국회의원 성명서와 시의회 성명서가 나와 제수추어, 늑장 등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더군다나 코레일의 기자회견에도 지역 정가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비판에 이후 알고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충격적인 일로 지역 정가는 정보 파악 대처 능력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시급해 보입니다.